굿모닝! 아, 여러분, 저 어저께 진짜 쌩쌩 고생을 하고, 와, 집에 와가지고 완전 뻗어서 잤어요. 아, 몸살 날까봐 걱정했는데, 다행히도 일어났는데 조금 피곤해서 빈둥빈둥 거리다가 정신 좀 차리고 커피 한잔 내리고 아침으로 먹을 패스츄리 몇 가지가 나왔어요. 아몬드 크루아상이랑 스페인즈브리에서 에그타르트. 아침에 지금 커피 내려놓은 거로 이거 같이 먹고 본격적으로 저 이제 짐 싸는 저의 미션 시작해 보려고요. 일단 조금 시작을 하기는 해서 여기가 뭐가 잔뜩 쌓여있거나 지금 집이 되게 어수선해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근무를 하니까 월화수목금 일을 하니까 뭔가 막 일 끝나고 피곤하고 짐을 거의 안 쌀 것 같아가지고 일단 미리 오늘 왠지 웬만한 건 다 끝내놓는다는 생각으로 짐을 싹 싸놓으려고요. 그래서 박스도 저번에 이사할 때 그래도 다행히도 안 버리고 다 모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다 지금 지금 다 꺼내놨거든요.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삿짐 싸기 도전하겠습니다. 아, 근데 여러분, 제가 아무리 그 운동을 빡세게 했어도 진짜 그렇게까지는 안 힘들었거든요. 와, 어저께 그 블라인드 두 개 달고 커튼 때문에 제가 거의 하루 종일 그거랑 씨름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동생이랑 그 난도스 먹고 그냥 헤어졌는데 어쨌든. 근데 제가 이제 영상으로 바보 같은 게 미리 그걸 영상으로 봤었어야 했는데 그거를 한참 그렇게 씨름을 하고 이제 난도스에서 동생이랑 그걸 플라스틱을 플러그라고 한대요. 영어로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그 약간 그 못을 지탱해주는 그 플라스틱,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죠? 그 플라스틱을 저는 처음 만져봤고 이게 무슨 용도인가? 이거를 왜 넣어야 되지? 막 그랬는데 그거가 문제가 뭐였냐면은 왜 자꾸 그게 제가 블라인드가 잘 지탱을 못하고 커튼이 잘 지탱을 못하고 왜 떨어져 있냐? 그러니까 몇 번이 그게 막 떨어져가지고 헐겁게 나사를 조여도 이게 뭐지? 도대체 진짜 멘붕이 오는 거예요. 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고생은 생고생은 다 하고 왜 이거 안 되는 거야?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영상을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걸 플러그를 완전 망치로 그러니까 웬만큼 이렇게 구멍을 뚫고 벽을 그 천장을 구멍을 뚫고 그거 플러그를 한 조금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 넣고 저는 그냥 3분의 2 정도 넣고 그냥 나사 못을 이렇게 드릴로 돌려가지고 박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일을 했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더만요. 그게 잘못된 거였어. 그러니까 그거를 망치로 완전 박아가지고 나머지를 다 천장 그 표면이랑 똑같이 표면이 되도록 만든 다음에 완전히 다 들어가게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못을 넣어서 못을 이렇게 돌려야지만 그 안에서 플라스틱이 팽창이 돼가지고 지탱하는 힘이 이렇게 딱딱 100%가 되는 거였던 거예요. 근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이게 3분의 2 정도만 플라스틱을 넣고 못을 이렇게 넣으니까 플라스틱이 완전히 다 들어가지도 않고 이게 어중뛰게 이렇게 천장에서 이렇게 대롱대롱 달렸던 거죠. 아, 그래서 그거를 영상을 보고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완전 진짜 하루 종일 뭐 헛고생했다 진짜 막 이러면서 이제 난도스의 동생이랑 그것도 먹고 헤어졌는데 괜찮습니다. 일단 이유가 뭔지 알았으니까 너무 다행이에요. 그래서 플라스틱을 그 커튼이랑 같이 오는 커튼 그 폴? 그거랑 같이 오는 일단 이거 여러분 제가 지금 아몬드 크루아상이랑 에그타르트 이거 세인지로 사는데 에어프라이어 살짝 돌릴게요.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아마존에서 어저께 밤에 다시 주문을 해놨어요. 그래서 그 플라스틱을 다 주문을 해놨는데 그 플라스틱이 도착을 하면 그걸 가지고 가서 다시 블라인드도 그렇고 블라인드도 뭔가 되게 덜렁덜렁 개운치 않게 뭔가 달렸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알았으니까 다 풀어서 다시 떼서 다시 단단하게 완전히 그 플라스틱을 다 박아가지고 다시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요. 그리고 이제 커튼도 다시 이제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할 거고. 아, 내가 어저께 그것 때문에 진짜 돌아버린 줄 알았었는데 이제 힘은 힘대로 이렇게 드는데 이거는 계속 떨어지고 나면 돌아버리겠는 거예요. 자, 어쨌든 오늘은 날씨도 되게 좋고 창문 싹 열어놓고 짐 싸기 여러분 힘내도록 여러분 응원해주세요. 정말 약간 짐 싸는 거 진짜 너무 싫어. 이게 진짜 엄두도 안 나고 어쨌든 커피 마시고 좀 이거 아침 먹고 정신 한번 차려보겠습니다. 할 수 있어! 짐 싸기를 하겠습니다. 아, 엄두가 안 나네 진짜.
스타벅스 아몬드 크루아상보다 훨씬 맛있다. 세인즈브리께. 이렇게 부엌 대충 대강적으로 크게 크게는 다 쌌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 모아놨어요. 아우, 아주 뿌듯하네요. 가구 판 거 이제 금요일날 가지러 오신다고 해서 이거를 깨끗이 좀 닦으려고요. 아침부터 짐 싸다가 시간이 벌써 4시예요. 이제 안방에 옷 같은 거 대충 대략 다
큰 박스로 두 박스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다 안 쌌고 더 써야 돼서 일단 안방에 옷도 대량적으로 썼습니다. 아, 근데 해도 해도 끝이 안 나가지고 너무 지쳐요. 힘들어. 일단 뭘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또 옷까지 다 싸가지고 뭐 없네요. 그래서 그냥 짜파게티 이 사이는 짜장면 이런 느낌 아시죠? 짜파게티를 짜겠지.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.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이사 무사하게 잘 할 수 있겠죠? 갑자기 막 이삿짐 싸면서 갑자기 막 불안이 막 몰려오더라고요. 아, 일단 이삿짐은 센터를 그 추정 물건들을 등록을 해가지고 결제를 하고 예약을 하는 건데 이사를 원래 15박스로 라지 박스로 하고 뭐 나머지 뭐 가구들 목록에 아이템 집어넣는 건데 15박스는 터무니도 없고 지금 뭐 20박스 정도? 그래서 지금 추가로 20박스로 수정하고 추가 요금 입장을 결제해놨어요. 괜히 마음 불편한 것보다. 아, 내 마음 지금 불편해. 너무 지금 마음이 불안한데 괜찮겠죠 여러분? 이사 잘할 수 있겠죠 저? 너무 힘들어. 일단은 먹고 힘내서 좀 나머지 나머지를 대략적으로 조금 그래도 짐을 싸놔야 평일날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덜할 것 같아서 일하고 또 막 이삿짐 싸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오늘 좀 웬만한 건 다 싸놓으려고. 꿀맛이야. 참 뭐 그것도 없고 통째로 먹어야지 김치도. 아 진짜 이사 두 번 다시는 못하겠다. 못해먹을 짓이야. 진짜 너무 잘 익었어. 섰다 섰어. 너무 무리하면 몸살 날 것 같아. 근데 이번 주는 운동 안 가고 근무 시작 전에 계속 짐 싸려고. 짐 싸고 정리하고 청소하고. 보세요. 누군데 저렇게? 보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가 그대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누구죠? 되게 어색한. 아 꿀맛이네. 조종을 했더니. 어저께 짐 거의 다 쌌어요. 아 그래서 너무 좋고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. 일주일 동안 이제 일하면서 입을 것들, 옷 그런 것들 몇 가지만 좀 꺼내놓은 상태고 나머지는 다 싼 것 같아요.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어깨랑 막 쑤시긴 한데 컨디션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그래도 제가 평소 때 키워놓은 체력이 있어서 그런지 막 조금 이렇게 과하게 일했다고 해서 막 몸살 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. 되게 걱정했었는데. 좀,
어쨌든 그렇고 지금 또 짐을 한바탕 싸서 저희 집에 또 가려고 해요. 그래서 원래 이삿날까지 그냥 참자 가지 말자 생각을 했는데 그냥 생각난 김에 그 커튼이랑 블라인드 다시 한번 설치하는 거 이거 플라스 어저께 도착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요. 그래서 그냥 완전히 걸어놓고 싶어요. 이사 전날에. 그래서 한번 오늘의 미션 블라인드랑 블라인드 그 대충 헐겁게 걸어놓은 거 다시 빼서 꽉 끼우고 그리고 커튼도 한번 다시 다는 거. 그날 사실 영상 딱 찍고 나서 이제 커튼 딱 올라갔잖아요. 근데 영상 찍고 나서 술 몇 잔 마시면서 막 얘기하는 두두둑 다 떨어진 거 있죠. 좀 불안하다 생각은 했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아마 다시 빡빡하게 끼우는 작업을 오늘 한번 가서 제대로 한번 달아볼게요. 이런 것들 몇 개 좀 챙겼거든요. 시계도 가서 챙길 거, 체중계랑 이런 거 조금이라도 날르면 도움 되니까. 그래서 이거랑 가방에 망치랑 이런 거 들고 갑니다. 새 집에서 봐요. 빌라 이름 같은 거, 그 빌라 이름 밑에다 넣고, 그리고, 플랫 번호. 우와! 이쁜데? 이렇게. 괜찮은데?
이제 좀 잡았어. 씨는 술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그 핑계로 스타벅스 시켰어. 진하게 먹고 싶어서. 여기 스타벅스는 머핀이 맛있더라고. 그리고 그 패스츄리는 별로야. 아.